사실 저는 트로트 곡을 이제 후지팬 TV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클래식 앨범으로 만나는 김호중 씨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. 네, 이번 주간 음반 차트 1위와 2위는 18일에 발매된 김호중 씨의 두 앨범이 모두 차지했습니다. 팬덤 아리스와 약속했던 클래식 미니 앨범, 더 클래식 앨범인데요. 네,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된 이번 앨범, My Favorite Arias와 My Favorite Songs가 있습니다. 각각 23만 9천여 장, 23만 8천여 장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총 47만 장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 정규 앨범 우리가만큼 대단한 기록을 세우면서 또 역대급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. 오프라인 앨범 발매는 폭발적인 주문량으로 인해서 높은 퀄리티를 보장하고자 일주일 정도 연기하게 됐다고 하는데요. 아리스 분들 덕분에 행복한 군 생활하고 있을 김호중 씨,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이번 주 1위와 2위. 우리 방탄소년단 이후로 1위와 2위를 같은 가수가 이렇게 장식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. 노래 제목이 뭐 벌써 의미심장하죠? 아무도 잠들지 마라. 네, 넷은 도르마로도 잘 알려진 곡의 뮤직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뷰수가 88만 뷰예요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밤이여 사라져라. 김효주 씨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녹음실에서 녹음하시는 장면을 많이 넣으시네요. 사실 저는 트로트 곡을 이제 후지팬 TV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클래식 앨범으로 만나는 김호중 씨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. 그래,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지. 와우. 이런 느낌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. 성량이 진짜 풍부하신 것 같아. 김호중 씨 제가 볼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피부가 꿀피부죠.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제 팬이신데 아마 영상을 아마 저보다 먼저 보시지 않았을까. 태국 김호중 씨도 진짜 멋지네요. 댓글이 벌써 한 4,600여 개가 달려 있습니다. 김호중 가수님 진짜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? 멋지십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님이십니다.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앨범 감사히 잘 들을게요. 실력 있는 가수 김호중.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후즈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아리스 분들의 메시지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소개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정말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와 정말 김호중 씨를 향한 이 아리스 분들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 느꼈습니다. 김호중 나보다 더 사랑해요 하트하트 소리의 기재 트바로티 김호중 진정 그대는 최고의 가수 힐링을 주는 스타 묵직한 카리스마 이렇게 팬분들이요 사진들도 같이 이렇게 올리면서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세요. 이렇게 한국어로 된 댓글만 만나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의 댓글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김호중 씨 아마 이거 부대에서 보시고 계실 거예요. 정말 힘이 되는 댓글 하나하나 댓글 다 읽어보시고 계실 테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많은 좀 응원해 주셔서 이 추운 겨울에 김호중 씨의 힘이 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.